그 보안이 그 남한 사람들 같은 남조선 사람들 같은데. 아, 맞아요. 저희가 하와이 여행 왔는데, 어? 알고 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아, 운도 참 남조선 없더라. 사람 이거 그럼 여기 있을 사람이 당연히 아닌 거 아니네? 아니, 그렇죠. 당신은 근데, 어? 당신은 여기 탈출해야 되지 않나요? 네? 난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내가 땅굴과 함정을 만들어 놨다. 오, 여기서 20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여기서 함정을 만들려고 20년 동안 일했다. 오, 그럼 그 함정으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시게요? 이거 들키면은 분명히 총살당할 거라고요, 네? 아니다. 내가 20년 동안 내가 알찬 내가 계획을 짰다. 일단은 함정을 일단 하나하나 내가 보여주겠다. 자, 계획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내가 짜놓은 계획이 있다. 일단 계획을 내가 지금 본격적으로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럼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자 여기서 일단 땅굴을 일단 파놓고 땅굴을 파고 도망가는 건가? 어?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심해요. 곧 있으면 똥 어휴 싸러 와요. 저기 저기 아 뭐가 이리 시끄럽나 우동무들 동지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석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빨리 일어나오 아, 여기 있는 다이아 캐다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캐란 말이야 뭐야 이 조그만 종간 나대는 아,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 딸은. 빨리 일하라. 감히 덜쳐! 빨리 일하란 말이야. 후령 동지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게 말이야. 아, 빨리 여보, 빨리 일하라고. 빨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게 문제라고. 나만이에서는 한 주먹구리도 아니었어, 저. 내 화장실 한 번만 더 갔다 올 테니까 아, 떠들지 말고 일어나! 똥똥마려 갔는데 똥쟁이 녀석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 아저씨랑 그 나가는 방법을 그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어? 좀 얘기 좀 들어볼게 그럼 저기서 좀 망좀 보고 있을래 요루랑 알았어 아저씨 그럼 오늘 밤에 어? 당신 계획대로 하면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남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계획만 잘 따라준다면은 당신도 남조선으로 문제없이 잘 들어갈 수 있을 아, 거야. 당신도 그럼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남한으로 갑시다. 남한은 엄청 좋아요. 막 걸그룹도 있고 막 엄청 좋다고요. 맞는다. 왜죠? 나한텐 북조선에 나한텐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다. 가족들은 난 버리고 갈수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탈출할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내가 열심히 내가 갈고 닦아놓으니 가시들을 이렇게 꽂아놓는다. 함정을 만든다 이 말이고 그 저한테 그러면은 함정 그 도구들을 주세요. 제가 같이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알겠다, 이거.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거 오. 함정들이라 아껴 좋은데요? 써야 된다. 오. 그 전기도 주실래요? 이거 함정 도구 보니까 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기도 줘야 된다. 그쵸. 그럼 제가 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내 바람으로 함정에 빠뜨릴게요. 어때요? 좀 비싼 건데 이거 여보 지금 오고 있어. 어때? 아치 가지. 이제 올것 같아. 알았어. 저기 이수호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확인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다가는 가시를 내 설치할게요. 같이 파죠 여기. 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설치하고.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땅굴을 파놨고 이제 아니, 여기다가 근데, 함정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여기다 유인하죠? 좋은 생각 있나요, 아저씨? 그거라면 나 내려 아주 똑똑한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가시를 설치할게요. 일단, 가시를 설치하고, 높게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면 이제 요 녀석을 여기다가 유인하면 되겠는데요? 그쵸? 그렇다. 여기서 이제 막 밟는 순간 시계 빨리 올라오세요. 네. 어이구. 함정이 위험할 뻔했다. 위험할 뻔했어. 함정이 확실하네. 확실하다. 그럼 제가 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오면은 날려버릴게요. 어때요?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아, 근데... 레드스톤 횃불을 깔면은 밀려나가는 거구만. 이렇게 오 됐다 됐어. 근데 네. 이 유인 방법을 쓰려면은 미인계란 게 빌려다. 미인계요? 그렇다. 아니 근데 우리 여보는 어휴 나이가 꽤 있어가지고 아줌마라서 어휴 어? 미인계는 미인계? 어, 어. 아 그거 가능하지 여보. 어, 내가 할게 어, 내가 할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쁜 여보가 미인계를 사용할 거예요. 네. 꽝 대신 닭이라더니 뭐 어쩔 수 없냐 뭐. 아니 그러면은 어? 그 녀석을 물리치고 총을 뺏어가지고 여기를 탈출하자는 거죠? 그렇다 그렇다. 아, 저 녀석이 그니까 함정에 빠뜨려서 총을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무기 창고가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녀석을 유인해보죠. 알겠다 네. 알겠다. 아 여보 일단 빨리 와 이쪽으로 와. 다 만들었으니까.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일하는 척 하자고. 어. 이 아저씨가 함정을 다 만들었으니까. 일하자. 언제 오는 거야? 근데? 아 언제 오겠지. 어? 아 어쨌든 빨리 일하자고. 응. 아, 떠들지 말랬다. 그 녀석이 왔어. 그 녀석이 왔어. 이 녀석들이 떠들리지 말랬는데 누가 들을 떠들래? 아, 아 저희 절대로 뭐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 동무. 아. 정말이겠지 동무. 아, 네 정말입니다. 아, 아, 아 이거. 근데 어 그 동무 아 왜 그러지? 아 저희가 그 어 뭐 딱히 뭐 저희가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네? 아 이 이상한 거가 뭐야? 아 여기 피는 뜻 없이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다. 어 이상한 사람 뭐야? 뭐야? 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 발견한 건 아니고 이분이 어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쩜 좋죠? 아 친일 때 동무 아리따운 탐묘가 탈이 아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이 녀석들! 내려 그러면은 이걸로 저 위에 있는 군대를 어? 물리치고 우리를 빨리 남한으로 빨리 떠나자. 얘들아 우리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저기 앞에 군인들이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 뭐야? 짠. 저기 나가서 걱정하자 걱정하지 마. 어 됐다 됐다. 괜찮아?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이수건 씨. 어쨌든 이 총을 얻고 군인들을 물리쳤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여기서 아직 총자루가 아직 하나밖에 없지 않나?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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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개로는 탈출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쥐늑대 동지한테 방금 얻어낸 레버 하나가 있다. 어 열쇠.. 어? 그럼 이걸로 뭐 하는 거지? 이 레버 하나로 여기 무기 창고가 냈는데 오. 여기서 총이랑 튼튼한 갑옷들을 다 입고 오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여기 진짜 무기가 진짜 많아, 어? 어, 총도 있어. 야, 수류탄도 있고, 어? 야, 수류탄 막 갖고 놀면 안 돼, 요루야, 이거, 어? 저것도 공이 아니야. 여기 뽑아도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럼 다 죽어, 어, 어, 다 죽어, 그럼 다 죽어. 쓸 수 있네, 쓸 수 있네. 야. 어, 어쨌든, 어? 와, 완전 멋있는데, 이거? 북한에 이런 것도 있나? 어? 준비된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우리는 너무 옷이 큰데? 어쩔 수 없지. 어, 투명인간 아니냐, 이거? 어. 이제 이수원 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준비됐나? 이제 그러면 내가 앞장서 있을 테니까. 네네네. 각자 따라오도록 하라. 여기 근처에. 아, 그, 김정이라. 저 북한에 왔어요. 어휴, 됐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여기 근처에. 김정일 아파트라고 했다. 김정일 아파트? 네네네. 그리고 그 김정일 아파트 뒤에는 헬리콥터가는 있는데. 오오오. 그 김정인 동지가 쓰고 있는 그 헬리콥터인데 그거를 타고 남조선으로 가면 된다. 난 북조선으로 뛰어가면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는 거군요. 아니다. 일단은 여기 근처에 군대들이 많을 테니까 일단은 내가 앞장서서 일단 데려다 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 잠시만! 어휴, 저 군인. 오지 말라! 군인들이 있다, 군인들이! 어! 저 자식들을! 아, 먼저 도망가라!
먼저 도망가라! 아저씨! 난 괜찮으니까 먼저 도망가라! 야, 우리 지금 저 아저씨가 지금 군대를 지금 시선을 끄는 동안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아저씨 고마웠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우리는 빨리 저 김정일 아파트 뒤에 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빨리 남조선으로 도망가자! 저 아저씨 아저씨는 무사하겠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아마도. 뭐야? 누가 쏜 거야? 요로가 쐈어. 요로가 날 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여보 딸인데. 여보, 근데 여기가 김종인 아파트 아닌가? 맞지? 그러면 이 뒤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 뒤쪽에 헬리콥터가 있을 거야. 그걸 타고 다시 남조선으로 돌아가면 돼. 빨리 가자. 요로야 빨리 와. 요로야 빨리 와. 빨리 도망가야 돼. 여기는 끔찍한 곳이라고. 내래 핵전쟁을 해서 돈을. 너는 김정은?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어떻게 나왔나? 잠깐만 진정들. 야 우리 헬리콥터가 필요하다. 헬리콥터 어디 있어? 아이 진정들 하시라오. 우리는 같은 혈통의 그런 사람들이. 야 얘들아. 야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많다니. 얘들아 수류탄 뽑아. 수류탄 빨리 총으로 싹 그리 없애버리라. 얘들아 총으로 쏘자. 쏘자. 야 이 총 엄청 좋은데? 얘들이 딱 총으로 있어. 야 어우 조심해. 야 아프다. 야 얘 이거 군대들이 이렇게 마음에 쓸 줄이야. 야 어우 끔찍해라. 날래 없애요. 뭐가 막 쏘는데? 야 이게 근데 한국 총이라서 그런가 성능이 진짜 좋네. 다 훌리쳐버렸어. 아니야 하나 남았어. 저 김정. 야 오늘 진정들 하시라. 너 잘 만나고. 왜 이렇게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야 수류탄 어디 있어? 수류탄. 야 알겠다. 야 아 벌려. 아 먹는 거로? 먹어. 자 먹어. 어디 있어? 찔렀다. 야 좋았어. 이제 이 헬리콥터 타고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빨리 와. 헬리콥터를 타고 됐어. 일단 빨리 타. 탔어. 뒤에 탔어. 자 이제 간다. 집으로 가자. 출발. 오 다시 집으로 가는 거야 여보. 여보 도대체 하와이 여행권이라면 지금 뭘 받아온 거야? 아니야 분명히 하와이였는데. 아이 너 분명히 북한으로 가는 티켓이었을 거야. 공짜로 줄 리가 없지. 집에 가자 이제. 가자.